저는 시즌에는 5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을 한번 하고 출근을 한 다음에 6시 퇴근하고 또 저녁 운동을 가서 이제 10시까지 있다가 10시 반에 와서 자거든요. 이제 사실 이런 생활 자체가 뭐 추천드리는 건 아닌데 누구나 그렇겠지만 유산소를 좋아하는 사람은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유산소를 많이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하는 편이에요. 특히나 이제 다른 분들은 러닝머신, 그리고 사이클, 경사도 있는 트레드밀 세 가지로 해서 많이 반복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다가 하나 추가를 해서 전신 유산소 운동을 조금 같이 하거든요. 푸시업, 버피 테스트, 마운틴 클라이밍 같은 거를 섞어서 20분 정도 해주면은 그게 또 심박수가 많이 올라가고 다들 아시다시피 뭐 심박수가 엄청 높을 때는 탄수화물이 많이 쓰이고 적당히 하면 이제 지방이 많이 쓰이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적절히 섞어서 해주면은 조금 더 다이어트를 지루하지 않게 짧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근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근손실은 공복에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근손실이 많이 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렇게 난 근손실 자체는 또 바로바로 회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시즌에는 유산소를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해서 빼는 걸 추천을 합니다. 뭐 일부러 늦게 빼려고 생각하는 순간 아, 그쵸. 나태해지고 그러면 오늘 유산소 하지 말까 할까 하지 말까 할때안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그냥 밀어붙이는 스타일로 그냥 끝까지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절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뭐 저만의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탄수화물로 맛밤을 되게 좋아해요. 네, 아, 맛밤을 되게 좋아해요. 이게 왜냐면은 맛밤이 되게 편한 게 운동 끝나고 바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장이 순대가 간편하고 맛밤도 어떻게 보면 감자, 고구마 똑같은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부황작물이라고 봐도 되나? 밤도? 네, 그렇죠. 밤 네. 역시도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상온에서 상할 일이 없어서 보관이 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싶은 양만큼만 먹을 수 있어서 맛밤을 저는 되게 선호하는 편입니다. 다른 점이라고 하면 그 정도가 될것 같아요. 맛밤 괜찮은데 이게 꿀팁이 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조심스러운 게 밤이 좋다고 이러면 이제 밤 식빵을 먹어. 아 그러시는 분 많죠. 밤 양갱 이런 거 적당히 드셔야 됩니다. 네, 뭐든지 좋다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그게 그걸 먹는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그렇죠, 꾸준히 네.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골고루 먹었을 때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먹는 거에 있어서는 이렇게 너무 제한을 안 두는 게 나름의 노하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스스로 제한을 두지 않으면 더 무너져서 다이어트에 실패로 빨리 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독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먹는 거에 대한 좀 억제력이랄까? 자제력이 좀 세서 심지어 그래요. 그런 말 있잖아요. 담배를 하루에 한개 피만 피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라고. 담배를 끊는 사람보다. 아, 그죠? 그렇죠. 제가 약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하면 아무것도 입에 안 대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닭고구마 뭐 이런 것만 빼고는 아무것도 입에 안 대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제가 그분들보다 정신력이 더 세다고 생각하는 게 그분들은 입에 대는 순간 무너지거든요. 진짜 한번 입에 대는 순간 이성을 잃고 막 먹어요. 근데 저는 다이어트 중에 케이크를 먹든 뭐를 먹든 전한입 먹고 버릴 수 있어요. 그게 저는 제 장점 같아요. 식욕이나 뭐 이런 막 먹고 싶다 이런 거 있어서 정말 특히 주의해야 되는 대회는 또 일반적인 다이어트랑은 조금 다르다 보니까 네네네. 접근법이 마지막 피크위크에 인접할수록 저도 그때는 완전 자제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기간에 있어서는 뭐 햄버거가 먹고 싶다 그럼 햄버거를 먹습니다. 근데 햄버거 드시는 분들 중에 감자튀김 안 먹는 사람이 없어요. 뭐를 다 먹고 다싹다 비우는데 전 햄버거를 먹더라도 빵을 반쪼가리 날려서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를 빼서 먹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먹을 바에는 그냥 더 먹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할 말이 없지만 나름의 노하우예요. 왜냐면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운동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스트레스는 전혀 없는데 시즌 때는 이제 먹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만약에 김승현 선수처럼 먹는 걸 본인이 자제를 할 수만 있다면 그건 영양학적으로도 다양하게 드시는 그렇죠. 게 고구마 닭만 먹는 것보다는 건강에 조금 이로울 수 있고 입이 터지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닭가슴살과 고구마로 상징할 수 있는 정말 정형화된 식단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또 다이어트는 사실 제일 잘해요. 그런 분들이 그렇죠. 끝까지 잘 빼시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뭐 이게 꼭 좋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저만의 이제 노하우라는 거고 골고루 먹고 건강까지도 좀 신경 쓰는 게 좋은 방법 같다라는 이야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운동이에요. 김도원 선수가 유산소 운동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처럼 운동을 내가 정해놓은 양을 반드시 수행을 하고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식단을 안 해도 일단은 운동을 통해서만 해도 빠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운동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저는 시즌에는 5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을 한번 하고 출근을 한 다음에 6시 퇴근하고 또 저녁 운동을 가서 이제 10시까지 있다가 10시 반에 와서 자거든요. 이제
사실 이런 생활 자체가 뭐 추천드리는 건 아닌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헬스장에 있는 시간을 조금 늘려보시면 그게 이제 조금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헬스장에 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뭐 웨이트를 하든 유산소를 하든 다른 데서 못 운동을 하게 되고 네. 먹는 게 생각이 안 나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헬스장에 있는 시간을 조금 늘려보시는 것도 다이어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거는 굉장히 맞는 말이네요. 네. 저는 사실 헬스장에 있는 시간을 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평소에. 근데 다이어트를 한다면 김도훈 선수 말이 정말 100% 맞아요. 그러나 뭐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은 그 시간 자체를 늘려야지만 어쨌든 더 좋은 성적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헬스장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그 노력이 분산된다고 생각해서 제한된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이 한다는 생각으로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가장 좋은 건 오래 집중해서 그렇죠. 네, 그게 쉽지 않지만 어쨌든 뭐 다이어트 하는데 저희 나름의 뭐 짧은 작은 팁이었고 제 뭐 개인적인 팁 같은 경우는 다른 영상에서도 위에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마저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이어트는 힘든 게 당연한 거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다이어트를 쉽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든 만큼 빠지니까 힘들게 한번 열심히 해보셔서 좋은 성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맛있네. 이 도시락을 또 주셨네. 세 개 다 먹어요? 다 먹으면 안 되나? 칼로리도 낮은데. 셋 중에 하나만 먹어야 되는 거죠? 일단 제가 카레를 좋아합니다. 카레를 좋아하는데 전 곤약은 싫어요. 가운데 거는 게살볶음밥. 말만 들어도 맛있어 보인다. 그리고 닭가슴살 볼 깻잎맛. 코리안 바질이죠. 요거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연근 우엉밥과 스팀 닭가슴살 마늘맛. 이거 맛있다 해서 하면 스팀 닭가슴살 마늘맛 자체가 맛있죠. 요거는 뭐 베스트셀러니까. 친구야. 눈앞에 있는 이제 식사를 못 먹고 기다려야 되니까 지금 침이 자꾸 고이는데 밥 기다리는 개처럼 지금 침이 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고를게요. 저는 그리고 게살볶음밥을 처음 먹어봐요. 아예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빨간 맛으로 BGM 깔아주세요. 빨간 맛. 이것도 맛있겠는데 이거? 포장지는 빨간색이었지만 내용물은 빨간색이 아닙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좀 제가 먹기엔 닭가슴살이 좀 적습니다. 저 요거보다 한 50g은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다 안 들어가는데 꽉 차네. 드디어 공복 5시간째 드디어 식사를 합니다. 맛있다. 제가 배고파서 맛있는 게 아니라 진심 맛있어요. 게향이 납니다. 진짜 이거 인메이트 그 김치볶음밥 그것도 계란 후라이 하나 올리면 진짜 겁나 맛있거든요.